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 없이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주는 것 없이 이쁜 사람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말하는 게참 이쁘면은 주는 것이 없어도 이쁘고요. 말하는 것이 미우면 주는 것 없이 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 또 대화라는 것,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혈관과 같은 동맥과 같고 정맥과 같은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여러분, 대학교 아시죠? 대학교 중에, 정규대학으로 제가 마해대라는 것을 오늘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대학이다. 이렇게 줄여서 마해대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과 말이 주고받는 게 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면 그것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일전에 글러브라는 영화가 한번 있었죠. 글러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청심학교,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 그 학교 학생들이 야구부를 만들어서 봉황기 야구부 1승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그 과정을 영화로 그린 건데요. 이 코치하고 감독 코치하고 선수들하고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대화가 될까?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이 가슴으로 응원 소리가 들린다 이런 표현이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화에서 말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상외로 적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대화다. 그래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대화다. 마해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장군은 이제 쇼군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한번 승리를 했었어요. 승리를 했었는데 이 전리품으로 그 성주에게서 받은 가장 좋은 우리로 말하자면 한 100년, 200년 묵은 그 술, 그것을 하나를 탁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장군한테 우리 승리 기념으로 이 술을 바칩니다 하고 쇼군한테 바쳤다 그래요. 쇼군이 그 술을 탁 들고 마시려는 찰나에 쳐다봤더니 온갖 병사들이 얼마나 그 귀한 술을 자기도 마시고 싶겠어요. 그냥 꿀꺽꿀꺽 하면서 그 술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쇼군이라면 그 순간에 그 술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밑에 부하에게 나눠줬겠어요? 군사들한테 나눠줬겠어요? 이 쇼군은 말입니다. 이 술병을 들고 바로 곁에 있는 강물로 가서 풀었습니다. 풀면서 마음껏 술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자 모든 병사들이 강물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 술을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때 술, 강물에 부은 술 말이죠. 이 술이야말로 대화다. 대화는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술로 이루어졌다. 술을 강물에 부음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 라는 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마지막에 조금만 원군이 도우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절실히 원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군으로 모시고 있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 주군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전령을 시켜가지고 편지 한 통을 줍니다. 편지 한 통을 줘서 주군으로 하여금 원군을 오게 하는데 그 편지를 딱 읽자마자 주군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규모 원군을 이끌고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는 죽은 깨워서 지금 즉시 이것을 보고 그 예전에 죽은이었던 사람이 역시 도쿠가와 녀석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군 웃으면서 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누가? 바로 주군. 내가 존경하고 높이는 당신께서 해달라. 그거 언제? 지금 즉시 해달라. 바로 이, 아까는 수리였는데 뭐예요? 영어로 쓰면 letter, 편지. 이것이 대화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대화는 정말 말뿐 아니라 술또 편지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이제 또 종교가 참 지구상에 종교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중에 교주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어느 종교에 이제 교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교주가 처음에 종교를 만들고 나서 왜 굉장히 그 교주를 따르는 신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 신도가 그 지방에서 말이죠. 논밭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마청이었는데 재산을 대부분을 이렇게 바치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교주를 모시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 고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 참모가 좀 이렇게 두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 이형 고향이니까 분명히 친척이나 여기서 안 좋게 생각할 텐데 가도 될까 생각했는데 이 교주는 교주 되시는 분은 가겠다고 흔쾌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갔날 밤에 그 월담을 해가지고 자는 방으로 칼을 든 동생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 형을 어떻게 사특하게 꼬셔가지고 이 우리 집안을 다 망하게 하고 재산을 다 들어먹고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목에다가 칼을 탁 들이댔다고 그래요. 그 교주 되시는 분은 지금 그 이후로도 잘 살아서 교세를 확장을 하셨는데요. 그날 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칼을 든 동생한테 뭐라고 말을 건넸을까? 대화를 건넸을까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글쎄, 그것도 잘 통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럼 내가 네 심정 안다고? 글쎄요, 그것도 잘 통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교주 되시는 분은요, 신문지 뭉치 하나를 툭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무서워하지도 않아서 풀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신문지 뭉치를 이렇게 풀어봤더니 거기에 거액의 돈이 들어있었다. 바로 돈다발이 들어있더라. 돈다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참, 교주로 한 교를 세울 만큼 좀 그릇이 큰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예상한 거죠. 내가 고향으로 가게 되면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할 거고 그것은 아마 이유가 돈 때문일 것이다 해서 형이 바친 돈보다 최소한 그 상응하는 이상의 돈다발을 미리 준비해서 신문지에 싸뒀다가 들어오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툭 던져서 준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다? 대화다. 그러고 보면 대화는 보십시오. 돈이 대화가 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편지가 대화가 되기도 하죠. 아까는 또 뭐였습니까? 술이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대화라는 것을 굳이 말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뭔가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주고받으면 그것을 대화라고 볼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버스를 한번 이렇게 타보면 가끔 객박한 손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이제 7번인데 7번에 앉으려고 그랬더니 이미 누군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아저씨 자리 좀 제자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침 그 버스가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아, 이 버스 자리도 많은데 뭐 아무 데나 가서 앉아 편한데 내또 여기 일어서기도 그렇고 아무 데나 가서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지고대로인 나는 꼭 7번에 앉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번호가 다 있으니까 제가 7번 아따고 딱딱하게 보내고 아무 데나 앉으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검침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표를 검수하는 분이 올라와 가지고 자, 이제 표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게 돼서 그 7번 좌석에 앉아 있는 분의 표를 보게 되고 또 7번에 앉아야 되는데 못 앉은 나는 어정쩡하게 이렇게 서 있죠. 그럴 때이 검표하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이 손님이 7번이고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 그냥 아무 데나 앉으라니까. 여기 이렇게 빈 자리 많은데, 그거 참, 이렇게 할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표를 검표하시는 분이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수수께끼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뭐 말한다고 설득된 될분 같지도 않고 말이죠. 이럴 때 제일 좋은 것은요, 웃는 겁니다. 이렇게 웃는 겁니다. 이렇게 웃는 겁니다. 하고 웃는 이 웃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어요? 내가 당신 마음 이해한다. 근데 나도 표를 검사하는 사람인데 난더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이 이 웃음 속에 들어있어요. 웃음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이 웃음은 무엇을 만드냐면 그분에게 건네는 대화란 말입니다. 대화. 그분이 어지간하지 않으면 일어서서 에이 참 이러면서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그 웃음 속에서 알았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그리고 괜히 또이 사람한테 미안하거든. 그러니까 자리를 에이 참 체면은 살리는 말 에이 참 그러면서 다른 자리로 가서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화가 뭐라고요? 바로 이 웃음이다. 이 웃음 속에 무엇이 되어 있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을 헤아리면 그것이 대화다. 그래서 마해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일요일이 되면 12시 딩동댕 전국 노래자랑 하고 안녕하세요. 저 나무 위에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송혜 씨죠. 송혜 씨참 30년이 넘게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을 계속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진행 비결이 뭘까? 하고 기자가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송혜 씨 진행 비결이 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동네 목욕탕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동네 목욕탕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송혜 씨는 전국 노래자랑을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꼭 전주에 하루나 이틀 전에 내려가셔서 동네 목욕탕에 가서 벌거벗고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나 분들한테 이쪽 뭐 전주의 자랑이 뭡니까? 전주에 요새 뭐 큰일 없습니까? 뭐 살만하십니까? 두런두런 다 몸을 보여준 채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송혜 씨네 그러면서 목욕탕에서 이야기가 오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와서 해장국집에 들른다는 거예요. 해장국집에 들러서 뭐 요즘 어떻게 돌아가냐? 시장은 잘 돼가느냐? 시장도 가보고 해장국집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그러면 송혜 씨한테 대화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대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목욕, 해장국, 시장. 이게 다 대화의 수단이자 대화다. 이걸 통해서 목욕을 하니까가 대화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것이 대화다. 무슨데? 마, 해, 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럼 말은 없느냐? 말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굉장히 모여대를 나와서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또 유수의 대학을 나온 남편하고 결혼해서 한 25년을 말이죠. 계속 폭력으로 했는데 다른 곳에는 인과부부로 소문이 나고 정작 자신은 굉장히 불행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25년 만에 이혼 도장을 딱 찍고 나서 미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이혼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고는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 살고 계셔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감동을 줘서 어머님 곁으로 가게 했느냐. 이런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죠. 너니까 지금껏 견딘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마음을 헤아려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규대학 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상으로 인류대, 대화에 있어서의 최고의 인류대는 뭐냐 하면 마해대다. 마음을 헤아리는 대학이 정말로 좋은 대화의 대학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마해대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입학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